최근 수도권 신도시 조성 발표가 잇따르면서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인근에 신도시를 만드는 건데 지역 균형 발전이란 취지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한 경기도 고양시 창릉지구입니다. 이곳은 일산 신도시의 절반 크기인 813만 제곱미터 규모로 아파트 등 3만 8천 가구가 들어섭니다. 서울 상암동과 바로 맞붙어 있어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점은 네, 다른 3기 신도시. 신도시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가지 않겠습니까? 분당 쪽 평택 가는데 하면서 그런데도 다 그거 따라갔지 않아요? 반년이 채 안 된 시기에 정부는 인천 계양과 경기 하남, 고양 창릉 등 30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의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곳 고양 창릉 지구를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 조성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계획이다 보니 수도권만 비대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3기 신도시엔 지하철 연결은 물론 BRT 등 교통 인프라가 대폭 확충됩니다. 정부 정책이 수도권만 살기 좋아지고 지방 공동화를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멈춘 지 오래된 상황에서 지방 분권이란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현재도 수도권으로 전부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가속화될 거고 그럼 지역 경제는 더 망가질 테고. 지방은 없는 정부의 신도시 계획에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